정말 든든합니다. 그 이 자리는 김석기 선거사무소 앞입니다. 아마 우리 용산참사 즐거움인 유저도 여러 차례 실언과 실수를 거듭했지만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얼마만큼 비루해질 수 있는지, 얼마만큼 참담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경주에서 김석기 후보 단기자이긴 했었는데 못 왔습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가 더 전진해서 기원을 담아서 정말로 의미 있는 성과를 반드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김석기 후보가 당연히 해야 할 TV 방송 토론을 거부한 처사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입니다. 정태영 본부장 정태영입니다. 경주 시민을 무시하고 TV 토론을 거부한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후보는 무자격자다.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가 토론에 참석을 거부했다.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혹 자신이 이미 당선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김석기 후보는 새누리당 텃밭인 경주에서 공천을 받는 것만으로 유권자의 심판은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인신공격을 우려해서 방송 토론에 불참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묻지마 지지율 47%를 덩어엎고도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 권영국 후보가 그렇게도 두려운가? 김석기 후보의 방송 토론 거부는 거부의 이유는 설득력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가 방송 토론에 불참하는 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자태의 다름만이다. 방송 토론에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인물 됨됨이를 검증할 유일한 기회다. 후보자가 수많은 유권자를 일일이 만나 자신의 정경과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 토론에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애초 방송 토론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김석기 후보의 일방적인 방송 토론 거부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수백만 원 과태료만 물면 그만인가? 여러 곳에서 소위 유력 후보들의 방송 토론 거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를 희화하는 이러한 현상은 근절돼야 마땅하다. 언론이 사회적 공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번 김석기 후보의 방송 토론 거부는 유권자를 업신여기는 아나무인 형태로 공격, 공적 역할을 해야 할 대표적인 직책인 국회의원 자리를 한가 자신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스스로 무자격자임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용산 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로 유가족에게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이 김석기 후보다. 이랑 축구의 참사로 논란을 일으키고 석사동원 표절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과 검증이 필수적인 대표적인 후보다. 거짓말 정의를 국민의 대표로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석기 후보가 정말 경주 시민을 중심에 둔다면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 방송 토론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권영국 후보는 김석기 후보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방송 토론에 임할 것이다. 이번 총선이 경주에서만큼은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쓸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군림해온 새누리당으로 인해 경주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낱낱이 밝힐 것이다. 공들이가 준비한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유권자인 김지 경주 시민들께 어느 후보가 경주 시민과 함께 경주를 제대로 바꿀 책임자인지 선택하기 위해서 방송 토론을 꼭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헌법 1조가 명징하게 밝히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과 불법과 다름없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주인인 국민의 고유한 역할이다. 유권자인 경주시민의 힘으로 방송토론이 20대 총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4월 3일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상식 누구나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떳떳하다고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면 TV토론을 참석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 시민을 우롱하고 지금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떳떳하다고 한다라면 왜 TV토론을 거절을 하겠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4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에 불과합니다.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에 나온 후보들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경주시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 플랜카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기 도심 랜드마크 건립, 도심 재정비서 고도직 완화. 여러분들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하겠습니다. 경주를 세상을 김석기를 한번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석기를 감옥으로는 뭘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선거운동 아닙니까? 권영국을 국회로. 네. 경주를 세상을 권영국을 한번 더 권영국을 한번 나겠습니다. 김석기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